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나 뽀샤시하고 샤방샤방한 우리 신인기야 꽃이 또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많이, 꽃도 많이 물고 있고요. 분갈이 해줬는데, 크게 뭐 뿌리 손상 없이 그냥 분갈이 해줬더니, 이렇게 또 탄력 있는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그냥 두고 있거든요. 베란다 한 중간쯤 약간 바깥쪽으로 있는데도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래서 또이 아이를 안 담을 수가 없네요. 그죠? 여기도 꽃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나하나 피어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피는 꽃들은 이렇게 탄력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보면 탄력이 있잖아요. 꽃도 이렇게 가녀린 목대지만 이렇게 탄력이 있어요. 그럼 조금 칠때 되면 밑으로 조금 처지기도 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요즘 계속 햇살이 부족했어요. 꽃 피는 아이들은 햇살이 필수잖아요. 거의 뭐 대부분의 꽃들이 햇볕을 먹고 꽃을 피워주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색감이 약간 옅은 느낌이 있지만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여기 중간에 이렇게 길쭉하게 나온 순을 잘라서 삽목을 했잖아요. 삽목둥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양쪽으로 또 어린 순이 두 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목대 정리 겸해서 잘랐는데 또 순이 나오고 있네요. 보이죠? 건강하게 지금. 잘 뿌리 내렸고 이미 잘 자라주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너무 뿌리 잘 내린 것 같죠? 일반적인 삽목들은 그냥 일반적인 뭐 재활용 상토나 이런데 막 그냥 하는데 이 아이는 신인기야는 약간 거목산업사 그 삽목도 제라늄 삽목도를 살짝 섞여 있는 그게 다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하면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 러브체인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이 러브체인은 그냥 뚝 잘라서 재활용 흙 그냥 퉁 묻어가지고 여기 위에 돌 하나 꾹 눌러 놓고요. 흙이 이렇게 말랐다 싶으면 물도 막 듬뿍듬뿍 주고 하는데 이 아이도 거의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얘만큼 좀 순둥한 아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진짜 이 대가 끊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말랐다 싶을 때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벌써 새순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잘라서 이 흙에 묻어놓으면 또 뿌리 내리고 또 길게 예쁘게 자라지고 있어요. 얘가 원래 엄마가 아니거든요. 제가 몇번 보여드린 아이가 엄마예요. 엄마인데 이 아이가 정말 또 풍성하게 이쁘게 잘 자랐어요. 이 아이는 정말 햇빛이 그닥 많이 비치지 않아도 그냥 베란다 안쪽이거든요. 베란다 안쪽에 그냥 책장 하나 놓고 여기다 그냥 올려놓은 건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요프스 이거 진짜 오래가죠. 아직도 너무 다 생생하잖아요. 요 베란다가 좀 썰렁하니까 꽃이 더 오래 생생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없는 사이에 이렇게 활짝 폈다가 이제 해질 무렵 되니까 또 이렇게 어무리고 있는데요. 꽃이 진짜 많이 자라주죠. 옆에 또 이렇게 예쁘게 이 색감도 은은하니 예쁜 것 같아요. 또 진한 색은 진한 색대로 예쁘고 연한 색은 연한 색대로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랑초는 정말 햇빛만 좀잘 들어주면 정말 손이 갈 것이 없는 그런 꽃인 것 같아요.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네요. 이 아이는 세레드 톤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요 핑크색, 요 연한 핑크색, 색감이 진짜 뒷모습이 더 예쁘네요. 뒷모습 한번 볼까요? 뒷모습이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예쁘죠? 독특하고. 앞에는 앞에대로 이렇게 꽃대가 좀 길게 나오는 라인인데, H2O, 뭐, 이게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나눔 받은 아이라 심었는데 그냥 꽃을 이렇게 피워주니까 또 너무 주신 분에게 감사하네요. 늘 이렇게 나눔 받은 거볼 때마다 이게 잘 자라주면 또더 생각을 많이 하고 하게 되고 더잘 키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면이 이제 꽃이 더 점점 피기 시작해요. 요 아이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요 매직진 골드예요, 이 아이가. 이 아이를 저 밖에 보이죠, 요 박스.
창문 밖에, 예, 아이스박스 속에 넣어놨었어요. 약간 깊은 박스에다가. 근데 지난번 엄청 추웠을 때, 예, 춥고 또비 오고 나서 또, 또 춥고 그랬을 때, 예, 뚜껑을 딱 열었는데 얘가 손대면 그냥 얼어서 손대면 우르르르 그 떨어지는 그런 거 알죠? 그런 느낌 알죠? 얼면 요런 거뭐 땡글땡글한 아이들 얼은 상태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완전히 물이 꽉 차가지고, 아,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며칠 그 자리에 그대로 놔뒀어요. 들이지도 않고, 그냥 저 스티로폼 박스, 예, 그대로 뒀어요. 며칠 날씨가 좀 좋았잖아요. 그래서 뚜껑 열어놓고, 가만히 뒀어요. 자리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기적처럼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회생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얼려본 진짜 기억도 있지만은, 정말. 이 콩같이 쬐그맣고 동글동글한 아이들이 추위를 많이 타요. 이 아이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회복돼서 예쁜 모습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얼었다면 그냥 막 여기 다른 데 치워버리지 말고 당분간 한번 지켜봐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시면 또 정말 쟤는 얘는 정말 희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그래도 왕초보는 아니거든요. 다육이 키우는데 다육이를 먼저 시작했으니까요. 보니까 아, 놀랍도록 회복력이 강하더라고요. 이 다육이가 정말 강해요. 여러분들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다육이든 식물이든 식물은 또 뿌리만 살아있으면 또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 실은 제가 오늘은 이 싹스러움은 이제 목대 정리를 하고 외목대를 정리하려고 제가 들고 나왔는데 또 다른 아이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간단하게 그냥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잘라서 아랫부분은 삽목하고 또 목대를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 싹스러움이 삽목도 잘 되고 또잘 커요. 잘 커서 제가 이런 가지 하나 정말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이런 가지 하나. 딱 나눔 받아서 정말 싹스러움 부자 됐습니다. 하나는 여름에 예, 완전히 비를 너무 맞춰가지고 완전 방그늘이 좋아요. 한여름엔 땡볕 비 오는 데보다는 이렇게 늘리고요. 이렇게 큰 화분, 이거 16cm 화분이거든요. 정말 풍성하죠. 여기 또 있어요. 이 아이는 흰색인데 예, 나눔을 받았어요. 제가 따로 사진 사거나 뭐 그렇진 않았는데. 에, 나눔 받은 아이 흰색으로 이제 꽃이 예쁘게 꽃이 좀 앙증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싹스러운 부자가 되었습니다. 흰색 또 분홍색 에, 이렇게 또 잘라서 꽂았던 아이들이 이렇게 또 아, 밀림이고 정글입니다. 저희 베란다가 에, 꽃이 피고 나면 에, 이렇게 시방처럼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어요. 요 아이는 요 왼쪽에 삐죽 튀어나온 아이는 잘라주고요. 요 통통한 아이는 이제 피어나는 아이랍니다. 어느 꽃이든지 비슷하겠지만 이렇게 꽃대를 잘라줘야지만 꽃 피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사랑스럽습니다. 꽃대 올라오는 모습이 보면 목대도 형성이 되었지만 아, 저 역광이라 조금 어둡다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 목대가 이만큼 목질화가 충분히 됐습니다. 이걸 너무 빨리빨리 자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기다려줬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때 떼주는 것이 좋아요. 이 꽃들도 함께 자라면 더잘 자라거든요. 너무 어릴 때막 처음부터 외목대 키울 거야 이러기보다는 장미화부터 그래요. 외목대로 키울 거야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까지 뒀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겨순 정리해주는 것이 오히려 목대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벌써 이렇게 깔끔해졌죠. 이거 일전에 제가 잘랐던 자리입니다. 너무 막 칼로 자를 때 너무 가까이 자르면 또 목대에 손상이 갈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린 순들은 손으로만 살짝만 해도 잘 떨어지거든요. 요 아래에 있는 순은 또 순대로 잘라서 삽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목대가 확 드러나고 그죠?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위에는 항상 이렇게 요 보면 여기 어린 잎들이 막 나오죠. 어린 잎들이 막 나오는 것은 순짓기를 했다는 거예요. 순짓기 하면은 한 자리에서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에서 꽃이 필게두 가지에서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수영도 더 풍성해지고 또 꽃도 그만큼 많이 피겠죠.
거의 요저는 생각나는 대로 보고 꼬집어줍니다. 이 아이들은 아프겠지만, 아, 보세요. 여기 어린 속에 어린 잎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오잖아요. 이건 다 순짓기를 한 결과입니다. 아, 그때그때 그때, 예, 너무 막 키만 키우지 마시고 어느 정도 보고 눈에 띄는 대로 그때 그냥 성장점만 살짝이 옆에 비틀어주면 금방 잘 되거든요. 두 개씩 이렇게 잎들이 두 개씩 나오잖아요. 그래야지만 아, 하나하나 그 하나가 두개 되고 두 개가 세개 되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여러 개 나와 있죠. 이래야지만 풍성하고 또 꽃대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하면 요 양쪽으로 나왔잖아요. 여기 나왔죠. 앞으로 또 나왔죠. 이러니까 아, 꽃을 풍성하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햇빛 꽃이 필 때는 얘가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요. 햇빛이 부족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데 우짜라기 쉽겠죠. 햇빛이 부족하면 그래도 꽃이 필 때는 햇빛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테이크아웃 컵에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 요목대인데요. 요즘 꽃대가 막 한창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순짓기 다 했습니다. 순짓기 해서 여기 두 개씩 이렇게 새순이 나오잖아요. 그냥 꽃들, 화초들도 마냥 그냥 놔두면 키만 쑥쑥 자라고 어느 순간에 축축 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손길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 햇빛 향해서 이렇게 옆으로 보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장쪽으로 또 돌려서 또 모양도 잡아주고 하면 꽃들은 그만큼 또 우리들에게 주는 기쁨이 큽니다. 아, 그리고 삽수는 그냥 손끝으로 이렇게 그냥 똑똑 잘라주세요. 이렇게 너무 짧으면 또요 정도 요런 입장 뗀 자리에서 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살짝이 한두 마디 정도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짧으면 애들이 조금 힘들어하죠, 뿌리 내리기에. 얘들은 그냥 아까 손으로 제가 뗐잖아요. 요 가지가 아까워서 그냥 할게요. 이 아이들은 그냥 살짝이 이 흙은 제가 제라늄이나 뭐 삽목하고 이제 이식하고 정식하고 뭐 가식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온 재활용 흙입니다. 이런 거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그리고 이 삭스러움은 물을 그렇게 막 좋아하거나 뭐물 많이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약간 촉촉한 상태예요. 지금 촉촉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그냥 꽂아주세요. 자꾸 지금 해질녘이 돼가지고 세 개라 그냥 이렇게. 그냥 얘들은 그냥 해도 잘 돼요. 아이고 그늘이 자꾸 지고 이해해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들어갈 구멍만 구멍 뚫었잖아요. 이렇게 넣고 약간 이렇게 숨구멍에 흙이 안 들어갈 정도로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꼬집 흙을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너무 어두워서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내려야 되는데 봄에 뿌리를 잘 내리잖아요. 따뜻하니까. 근데 너무 추운데 두지 마시고 약간 베란다라면 안쪽 정도로 주시고 이 흙이 그냥 이렇게 그 물기가 있을 때는 약간 검은색이잖아요. 물기가 없으면 약간 회색처럼 이렇게 마르잖아요. 그때 좀 살짝이 그냥 가장자리로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둘러주셔도 충분히 이 아이들이 견딜 수 있거든요. 오히려 너무 추울 때 물을 너무 듬뿍 주면 또 뿌리가 발근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어요. 이 아이들과 또 특별히 물 속에 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아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휙 둘려 지금도 내가 그냥 테두리로 휙 둘려줄 거예요. 한번 흙이 밀착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요 삽수랑 흙이 이렇게 딱 붙어야지만 뿌리를 잘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냥 너무 들여다보고 하지 마시고 언제 뿌리 내렸니 하지 마시고 조금 약간 무심한 듯이 두고 보다가 물이 너무 많았다 싶을 때 한번 얘들이 물이 마르면 얘들이 표시가 나요. 그때 한번 둘러주고 이제 어느 순간에 자라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두번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또 자신감도 붙고 잘 되실 거예요. 삽목 안 된다 하시는 분들 해보세요. 자꾸 하다 보면 경험도 쌓이고 잘 되실 겁니다. 요령도 생길 거예요. 이렇게 오늘 또긴 영상이 되어버렸네요. 그래도
그래도 늘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꽃 키우는 꽃 보는 예쁜 마음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